좋은 음식, 좋은 술, 편하게.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한식인 거예요. 시간과 공간, 저의 뿌리. 시간은 계절, 공간은 제가 지금 요리를 하는 곳, 뉴욕, 뿌리, 한국 사람. 한국 사람이 계절별로 한식을 요리한다. 제 주방에서 한 접시에 표현을 하자. 한식의 장을 이용한 요리예요. 치킨 미트볼은 치킨 가슴살과 허벅살, 껍질까지 다 곱게 갈아서 기본 양념과 고추장을 조금만 넣고 재워놨다가 조그만 공 모양으로 빚어서 조리를 해요. 거기에 고추장을 가미해서 매콤한 토마토 소스를 곁들여서 선보이는 요리입니다. 파스타 요리는 초 모양으로 생긴 캔델레라는 파스타 안에 제육볶음을 조리 후 곱게 갈아서 파스타 안에 스토핑으로 이용해서 짜 넣어가지고 빵가루를 묻혀서 튀겨서 바삭한 식감과 파스타 그리고 고추장이 가미된 제육볶음 돼지고기 맛을 볼 수 있는 파스타 요리예요. 밸런스죠. 한국 재료를 이용해서 제가 음식을 만들었을 때 플레이버의 밸런스가 맞나 안 맞나 그거를 가장 신경을 쓰고 그 두 번째로는 플레이팅에서 이 음식을 받았을 때 만족해하는 기준에 와 있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. It was absolutely delicious. I was actually a little upset that I couldn't go to the restaurant to go eat it one day, but they told me maybe soon they'll be coming. So I'm looking forward to it. 많은 분들이 고추장을 시식을 하셨어요. 좀 많이 놀랐어요. 약간 단맛도 있는 것 같고 입에 착착 감기는 텍스처도 좋고 그리고 이게 매운맛이 딱 먹었을 때 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. 딱 먹었을 때는 조금 짠데 간장도 아니고 모자인데 뒤에 가서 이제 매운맛이 싹 올라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.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도대체 내가 이걸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그거였죠. 우리의 장이 얼마나 쉽고 편리하고 맛있고 그거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. 일반 가정에서도 편히 사용이 가능한 맛있는 재료다라고 알리고 싶어요.